안녕하세요. 손뜨개 전문 쇼핑몰 니트입니다. 코코실을 이용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완성된 조직 위에 사슬뜨기와 빼뜨기를 이용해서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기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과 같이 코스터의 기본 형태를 1단에서 6단까지 떠주세요. 샘플은 아이보리색으로 꽃잎의 기초를 세웠는데 동영상에서는 코의 모양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실 색으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시작을 빼뜨기를 할 거고요. 빼뜨기와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를 반복해서 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1단, 2단, 2단의 코의 머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코의 모양이 보이시겠죠? 이쪽으로 가시면 보시면 코의 머리 부분에 먼저 바늘을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넣으시고요. 실은 뜨게 하듯이 잡은 다음 윗부분에 실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으시고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걸어서 나갈게요. 나갔죠? 그 다음에 빼뜨기 한번 걸어서 실을 빼주세요. 다시 2단의 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나가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걸어서 천천히 빼주시면 빼뜨기가 된 거고요. 빼뜨기 한 다음에 사슬을 뜰 거예요. 사슬 하나 하나 떠주시고 그 다음은 꽃잎의 이 다음 3단의 머리 부분인 이쪽 부분에 다시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걸려있는 바늘에 걸려있는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된 거예요.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보시면 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가운데 부분에 우리가 지금 꽃잎의 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와 사슬뜨기로 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사슬까지 했고요. 다시 넣어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 한번 빼주시고요. 빼준 다음에 사슬뜨기 걸어서 한 번 더 빼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단 지금 1, 2, 3, 4, 5단 5단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넣어서 빼주시고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그런 다음 마지막 단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 위에 꽃잎의 윗부분은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사슬 부분 사슬 두 개에는 코를 찾지 않고 그냥 빈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사슬을 감싸듯이 짧은뜨기 두 개 하나 이렇게 모든 코에 또 네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는 가운데부터 꽃의 꽃잎의 바깥 부분으로 빼뜨기와 사슬뜨기에서 위로 올라왔고요.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모티브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실은 위쪽에다 그냥 두신 후 다시 이 첫 번째 옆에 꽃잎과 꽃잎 사이에 마지막 단 잎 사슬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아랫단 보시면 여기 아랫단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떠주시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아랫단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 다시 3단의 머리 부분이죠. 꽃잎과 꽃잎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꽃잎 모양이 테두리가 생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첫 번 두 2단의 머리 부분에 다시 와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를 해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꽃잎의 테두리 부분, 꽃잎의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쪽 면 보여드릴게요. 빼뜨기 아까 했기 때문에 사슬 하나 넣어서 이렇게 실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다음 단 머리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마지막 여섯 번째 단의 머리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입니다. 둘, 셋, 넷. 사슬 부분에는 사슬을 전체를 감싸듯이 빈 공간에 넣어서 해주시고요. 한 코에 하나씩 한 길긴 뜨기 위에는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에 와서 내려갈 때 다시 실을 위쪽에 두시고 방향을 바꿔주신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가서 빼뜨기. 그런 다음에 사슬 다시 아랫단 걸어서 빼뜨기 하고 사슬 뜨기 하나 다시 보시면 이 부분에 넣어주시면 돼요. 빼뜨기 사슬 다시 넣어서 빼뜨기 하고 사슬 뜨기 하고 다시 첫 2단의 머리 부분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2단의 머리 부분에서 빼뜨기를 시작한 후 위로 올라가면서 사슬과 빼뜨기를 반복하시고 윗부분은 짧은 뜨기 방향을 아래쪽으로 가면서 빼뜨기와 사슬뜨기를 반복해서 꽃잎 모양을 모티브의 끝부분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꽃 모양의 예쁜 틱 포스터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